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많은 분량의 문서들을 작성을 할 때, 이 노션에서 어떻게 이제 목차들을 기획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책을 쓰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가이드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각 현업에 맞는 가이드를 작성을 하는데, 뭐 혼자 작성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션에서도 에버노트하고 같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 나중에 또더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같이 책을 쓴다거나 가이드를 작성한 사람들을 편집 허용까지 해서 초대를 합니다. 우선요. 그러면은 이제 게스트 권한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그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게스트 권한으로 5명까지만 여러분들이 허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하고 난 뒤에 같이 책을 쓴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노션 기본 블록을 이용해서 어떻게 목차들을 기획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슬래시 앞에서 배운 대로 슬래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세 개. 보통 저희가 여러분들 워드 파일을 만약 작성 많이 하신 분들, MS 워드 같은 걸 작성해 보시면은 제목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 제목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목차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거하고 동일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중소라고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션 기본 배우기라고 해서 목차를 하나 이렇게 만들죠. 뭐 앞에다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쓸 때는요.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노션 기본 배우기를 하는데 이 아래에 또 하이 페이지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이 페이지는 이제 제목 2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 보면은 노션의 아이콘 설정, 뒷배경 설정 이렇게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 파일로 할지라도 요것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이런 것들 있죠? 옮기는 설정 파일들 설정인데, 요것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해서 다음에 이게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을지라도 제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션 아이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노션의 아이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 뒤쪽에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제목 3, 섹션 제목 소죠. 이소 버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뒷배경을 설정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뒷배경을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요것도 전환을 이런 식으로 3으로 또 나중에 해주고, 이 아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요것을 책을 쓴다거나 가이드를 작성을 할때 여러분들이 목차만 사실 잘 만들어내면은 거의 한80% 이상 저는 보통 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책을 조금 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다 만들고 이제 팀원들하고 목차들을 보고 이제 의논을 나누는 것이죠. 이런 목차들을 어떻게 수정을 할까? 그다음 제목 뽑기. 제목 뽑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을 쓸 때는요. 그래서 제목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할까? 구성을 할까? 그다음에 장 아래 저희가 이것을 이제 뭐 챕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꼭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지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뭐 꼭지가 5개씩,
그리고 한 5장 정도 하면은 5, 25 하니까 25개의 꼭지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의논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뭐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이제 페이지별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차 있는 장별로 페이지를 또 따로 만들어서 그 페이지 안에서 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 또 쓰다 보면은 또 다른 하이로 만들어내는 그런 페이지나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별로도 여러분들이 권한을 나중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외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다른 팀원들한테는 공유하기 싫은데, 내가 요거에 관해서는 뭐 페이지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른 팀원들한테만 공유를 해서 1분 반, 2분 반, 3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공유를 설명을 할때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제일 상단 쪽에 아래쪽에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많이 있겠죠. 이게 많이 이렇게 차지를 할 겁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것이고, 여기는 또 페이지가 이 정도까지 넘어갈 것이고,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겠죠. 1-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이고요. 1-2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얘는 1-2-1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개요번호를 또 만들어 주시면 더 편할 것이고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시면은 나중에 이제 목차를 제일 상단에 이제 만들겠죠.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이 목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블록에는 없어요. 기본 블록은 없고 제일 아래쪽으로 쭉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그냥 쭉쭉 내리세요. 쭉쭉 내리시면은 이쪽에 이제 고급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목차이죠. 예, 목차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쪽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목차를 찾으셔도 되고요. 제일 아래에 내려서 목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자동으로 생겨요. 목차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목차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클릭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1-2-1로 난 작업한 것이 있는데 제일 뒤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워드 파일하고 동일하죠. MS 워드도 이렇게 가는 걸 건데, 이게 더 훨씬 더 괜찮죠. 예,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또 아래 하이 페이지들을 또 이런 식으로 다 기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꼭책 쓰기만의 프로젝트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던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만들던 이런 목차들을 만드시면은 어떤 긴 글의 그런 가이드들을 빨리빨리 갈수 있도록, 아니면은 위키북처럼, 위키북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책 같은 경우.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제 블로그 형태로 내가 쓴 글들을 이제 아주 긴 글들이죠. 거의 책을 한권 정도를 쓸 정도의 그런 원고 파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책으로 내기 싫고 나는 그냥 노션에다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쁘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목차로 또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 블럭에 있는 그런 제목들이 저 뒤쪽에 있는 고급 블럭의 그런 목차들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긴 원고들을 관리를 할 때, 팀원들과 관리를 할때 요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